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회계원리 담당하는 곽기환입니다. 회계원리는 이제 주택관리사 그 1차 과목이죠. 이번 이제 26회 대비해서 2023년도입니다. 7월 달에 6회 대비해서 회계원리 강의를 시작하는데, 이번 이제 주전무에서는 핵심 이론 요약하고 거기에 대한 최근, 말하자면 그동안 이제 25회까지 나왔던 그 기출 문제 중에서 뭐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너무 그저 어려운 문제 있죠, 그죠? 우리 수준을 벗어나는 문제, 그런 문제라든지 또 너무 쉬운 문제는 빼고 그 어떤 평균 기출 문제 그 수준에 맞추어서 새로 이제 교재를 하나 편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말하면은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요약 정리입니다. 즉, 기초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기초, 무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 기초 부분은 조금 이제 우리 주전무에 강의가 2022년도 강의가 있습니다. 그 기본 이론을 갖다 한번 보시고 요 부분은 2023년에 대비한 강의라 보시고 요약하고 그 기출 문제를 한번 정리해 드리는 과정이니까 그래 하시고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2022년도 주전무에 그 회계원리 과정을 다시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기본서 가지고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강의는 어느 정도 이제 회계원리 아시는 분들 대비 상대로 해서 강의하는 거니까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제 회계원리 과정을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이번 이 과정을 강의를 들으시면은 일단은 뭐 회계원리 어느 정도 되신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신 분들은 아마 시험에 대비해서는 아마 어느 정도 그 거의 뭐 충분하다기보다는 그한 8, 90% 정도는 커버되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일단 그래 하시고 회계원리 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보시면은 그 이론 부분은 모두 요약 정리입니다. 그 핵심 요약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회계원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서를 하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셨고, 기본서 강의는 주전무에 나와 있습니다. 2026년도 강의 있으니까 그 기본서를 가지고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핵심, 이론 핵심과 기출 문제 분석입니다. 먼저 그 페이지 첫 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시면 회계의 기본 원리 및 개념 체계가 나와 있죠, 그죠? 그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다 이런 나오는데, 우리가 하는 게 회계 원리입니다. 회계 원리인데 쉽게 회계 원리를 재무회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관리회계 하면은 원가 부분이다 보시면 됩니다. 원가 회계. 그래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보수주의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다시 상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7조를 한번 보시면 회계 등식이 나와 있죠, 그죠? 우리 기본적인 이제 회계에 말하면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또뭐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하는 요 등식이 있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다. 요 등식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1월 1일입니다. 그죠? 회계 기간이 1월 1일에 시작해서 보통 1년이죠. 결산을 12월 말에 결산하게 될 겁니다. 결산. 자, 우리 다 알지만 한번더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결산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죠? 그렇죠? 1년간 우리가 손익 계산해 보는 거죠. 1년 동안에 우리가 이익 봤는지 손해 봤는지, 그죠? 손익 계산. 손익 계산 어떻게 하는 거죠? 손익 계산은? 그렇죠. 벌어들인 수익 있죠. 수익에서 지출한 비용.
요 비용을 차감하면은 이익이 남죠. 이게 손익계산이라는 겁니다. 벌어들인 돈에서 지출한 돈을 빼고 나면 이익이라 하죠. 그죠? 자, 이봐, 보세요. 우리가 수익이 생겼다 이랍니다. 그죠? 자, 오늘 만약에 물건을 팔았습니다. 매출. 예를 들어서 100원에 팔았다. 그 이걸 얼마에 사왔느냐? 60원에 사왔다. 그 60원에 사와서 100원에 팔았습니다. 아시겠죠? 이때 그러면은 이 매출 100원 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수익이죠. 수익. 그럼 비용 60원이 뭐죠? 그렇죠. 매입 60원이 비용이 되죠. 그죠? 그럼 100원에서 60원 차감하고 40원 남죠? 이걸 뭐라 한다? 그렇죠. 이익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서는 100원에 팔았다 하면은 100원을 우리가 수익이라 보기도 하고 이익이라 하기도 하고 또요 40원을 이익이라 하기도 하고 수익이라 하기도 하죠. 그죠? 내가 오늘 40원 수익이 생겼다 하기도 하고 40원 이익이 생겼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원리 공부를 하실 때는 요 수익이라는 요 글자와 이요 글자를 꼭 구분하셔야 돼요. 전혀 다르죠, 그죠? 요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100원에 팔았다, 이게 수익이 되는 거고, 요 비용을 뺀게 이익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요 이익과 수익은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 회계원리에서는 이제 뭐 수익이다, 이익이다, 반드시 빼야 돼. 구분하시고, 아시겠죠? 수익과 이건 전혀 다르죠, 그죠? 자, 보세요. 요 100원이라는 거하고 40원은 전혀 다릅니다. 100원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60원에다가 40원을 더한 거죠, 그죠? 비용 플러스 이익이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의미니까 이걸 꼭 첫날, 첫 시간에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동안 이제 과거에 뭐 공부하셨다가 잠깐 또 손을 놓으신 분도 계실 거고, 그죠? 아, 또 한동안 또 공부를 안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요 개념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의 첫째 목적이다. 또 하나가 있죠, 그죠? 자, 뭐냐 하면은, 우리가 1월 1일에 시작할 때 자본금 있겠죠, 그죠? 자본금. 우리 흔히 자본금이라 하죠. 자, 내가 뭘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본이 얼마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뭐 구멍가게를 한다든가, 그죠? 떡볶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자본이 필요하죠, 그죠? 기본 자금이 얼마다?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자, 내가 1억을 가지고 시작했다. 예를 들어 1억이다. 1억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게 1년 후에 이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1년 후에 이게 얼마 되는지. 내가 1억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1년 후에 이 돈이 얼마가 되는지. 이걸 뭐라 부르느냐? 재정 상태다. 또는 재무 상태라 이래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뭐, 공부를 또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은, 예, 일단은, 우리 한번 더,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예, 재무 상태다. 그죠? 재무 상태. 재무 상태다. 뭐, 재정 상태다. 이렇게 같은 말입니다. 아셨죠? 재무 상태. 주로 재무 상태 말을 많이 씁니다. 재산, 업무. 그런 뜻입니다. 재산의 업무 관련된 예, 상태다. 이런 거죠. 손익, 알죠? 손실과 이익. 그럼 재무 상태라는 건 어떻게 나오느냐? 자, 요 1억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죠? 1억이 뭘까요? 제가 1억을 시작했는데 1억이 뭐죠? 그렇죠. 자본이죠. 그죠? 이걸 1억 부르기도 하죠. 자산,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자산이 1억이다. 자본이 1억이다. 그러면 자산과 자본은 같네? 같죠, 그죠? 같습니다. 그럼 우리 1억을 시작했다. 내 재산이 1억이다. 내 자본이 1억이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채가 3천만 있었다. 그럼 여기 달라지겠죠. 이게 얼마? 7천. 네, 요 관계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시작할 때는 가장 기본이 되면서 가장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수학 계산할 때, 곱하기 하고 나누기 할 때, 9단이 중요하죠. 9단 모르면은 계산을 못 합니다. 그죠? 마찬가지. 첫 개념, 그 말뜻을 잘 이해하세요. 예.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다. 딱 보면 이제 이해하셨죠? 그죠? 아,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아,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이라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우리 조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이걸 말하면 우리가 총재산이다. 총재산. 이걸 우리가 순재산이다. 이거 부채는 빚이죠, 그죠? 빚. 이걸 또 다른 말로, 요거는 누구 자본? 타인 자본이죠, 그죠? 다른 사람 돈을 빌려왔으니까. 내돈 아니잖아. 요거는 누구 돈? 자기 자본이죠. 내 돈이죠. 우리 쉽게 앞으로 이제 요거는 내 돈, 니돈할 겁니다. 내 돈이고, 니 돈이다. 그죠? 여기 타인 자본. 부채는 타인 자본이고, 요 자본은 순수한 내 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자본 하면, 아, 이게 내 돈이다. 순수한 내 돈이구나. 아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한 2월달, 3월 되면, 이제 신문에 보면, 하단에 보면은, 그 회사마다 이제 기업에서, 주식회사에서 결산 공고 나올 겁니다. 그 다른 거, 세부적인 건 아직까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자산, 부채, 자본, 총액은 딱 보이잖아. 그것도 고딕으로 해서 새카맣게 해놨습니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그거 보시면 돼, 일단은. 그, 이 회사 딱 보니까, 삼성이, 삼성그룹에서 나왔는데, 예를 들어 삼성이 보니까 자산이 뭐, 100억이다, 100조다, 뭐, 뒷단에 빼버립시다. 자산이 100억이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 여기, 100 나와 있고. 부채가 보니까 70이더라? 그럼 자본은 얼마일까요? 30이죠. 그렇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죠? 아, 삼성의 총재산은 100억인데, 이 재산 중에서 자기 거. 요거는 은행에서 빌린 거고, 은행이나 뭐 일반인들한테 뭐 사채를 발행했거나, 그죠? 빌린 돈이고, 요게 순수한 자기 돈이다. 알수 있잖아. 그죠? 이해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산 공고를 딱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주식에서 나왔다. 그 회사의 자산이 얼마냐? 그죠? 자산이 만약에, 50원인데, 뭐, 50억이든지, 50원인데, 그죠? 뭐 부채가 80이다? 그럼 자본은 뭐, 마이너스 30이잖아. 이래서 투자하면 안 되죠, 그죠? 예. 딱 보니까, 아하, 이 회사는 자산은, 총재산은 50원인데, 빚이 80원 있다. 자기들 하나도 없네. 오히려 마이너스다. 이런 회사에 투자하면은, 부도날 수 있잖아, 그죠? 예. 이런 거 이제, 여러분도 요거는 착각할 수 있겠죠, 이제. 신문에 보시면은, 예. 결산은 나옵니다. 2월달, 3월달, 뭐, 늦게는 4월달까지 나오는데, 저도 전 거쳐가지고, 그것도 한번 보세요. 보시면서, 뭐, 안에 세부적인 거는 볼 필요 없고,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보시면, 아하, 이 회사 얼마. 그러고 나서, 딱, 어느 정도 우리가 알수 있잖아, 그죠? 그거 보면은 또, 당기 순익 얼마 나옵니다. 또, 당기 순익 하는 것도 보이고, 당기 순손실 얼마. 그만 아시잖아. 아, 이 회사가, 원래 1년 동안에 벌어든 돈이 얼마구나, 순수한 이익이 얼마구나, 또 손해 얼마 받고는 알수 있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기본적인 사항은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이제 자산과 부채와 자본에 대한 개념은 아시겠죠? 그죠? 아, 자산은 총그 회사 가지고 있는 외형, 우리 흔히 말해 외형 규모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죠? 이게 중요하죠. 그 회사가 자기들 얼마인지, 빚이 얼마인지,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 보세요. 자산부채 자본의, 이 자산부채 자본은 어떻게 구성된다? 자, 여기서 공식이 세개 나오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 되고, 또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자산 마이너스 자본은 부채다. 뭐, 똑같은 거잖아, 그죠, 결국은. 그걸 암기하지 마세요, 공식을. 저는 가능하면은, 회계 원리는 숫자가 많이 나오지만은, 암기하라는 말 크게 잘안 합니다. 꼭 암기할 거는 이제 있죠, 그죠. 필요한 거는 우리가, 있지만은, 숫자는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해하세요. 공식도 암기하지 마시고. 이해하시면 되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 자산 마이너스 자본은 부채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여기에 대한 그죠? 공식이 나오거든. 그 공식이 바로 우리 교재에 있는 회계 등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보시고, 아하, 이걸 등식이라 하는구나.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고, 자본 등식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 이건 자본 등식이구나. 이렇게.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 아, 이건 손익법이고. 그죠? 아, 이게 손익법이라고 한다. 아, 카드라. 이래. 이게 뭐 시험 문제, 다음 중 자본 등식을 찾아봐라.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아,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그래 붙이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이걸 또 막 암기하고 이러지 마세요. 알겠죠? 그냥 우리는 이렇게 기본만 쉽게 그냥 아 이렇구나 정도만 아시면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공식 자체는 아시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지. 예, 계산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자본이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산의 자본은 부채는 자본이다. 요거. 그래서 아, 그러면 재무 상태라 하는 것은 이제 이해하셨다 그죠? 자산, 부채, 자본을 말하는데 그죠?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다. 하나만 적을게요. 그럼 이거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자산에서 자본을 빼면 부채다. 이거는 뭐 우리가 똑같은 거니까 그죠? 아시겠죠? 자산의 부채는 자본이다. 이렇게 요 재무 상태다. 됐죠, 그죠? 예. 그럼 우리가 회계 원리라 하는 이 재무 회계 과정이 뭐냐? 요거 공부하는 겁니다. 요거, 요거, 요거. 요게 공부하는 것이 뭐다? 회계 원리다. 이겁니다. 회계 원리. 아시겠죠? 그 회계 원리 공부는 결과적으로 그 우리 요 그죠? 요소가 딱 전체에 여섯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요거 공부하는 겁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은, 요, 뺀 게 이거고, 요거 뺀 게 요거니까, 이걸 지금 저도 나오는 거네요. 그죠?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네 개 공부하는 게 회계 원리다. 아시겠죠? 여기 회계 원리 전체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데, 하다 보면은, 회계 변경을 하게 되죠. 그죠? 뭐, 방법을, 이제, 우리가, 감가상각으로 방법을, 이 방법을 하다가, 이 방법을 바꾼다든가, 그죠? 또, 뭐,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이동평균법으로 변경한다거나, 이렇게, 회계 변경이 있고, 장부를 하다 보면 오류가 생기잖아. 그죠? 틀릴 수 있잖아. 그럼, 오류 수정 관계. 오류를 고치는 거. 이걸 우리는 묶어서 뭐라 하느냐? 이걸 가지고 작성하는 표를 우리가 재무상태표라 하고, 요걸 가지고 작성하는 표를 손익계산서라 이래 부릅니다. 많이 들어봤죠? 그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다른 말로, 대차대조표라 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들어보셨죠? 그죠? 대차대조표. 요걸 다른 말로 우리는 재무상태표. 같다! 똑같습니다. 내용은. 그런데 명칭이 글자가 잠깐 다르죠. 그죠? 요게 뭐냐. 이거는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요래 부르고 요거는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요래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국제의 기준도 있고 기업의 기준도 있는데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상장회사. 상장. 그, 주식 시장에 거래된 회사이죠. 상장 법인. 요거는 비상장 법인. 네. 요거 해도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원에 되어 있습니다. 요거 시험에 한 두 번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의 기준만 인정한다. 틀렸잖아. 그죠? 그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2011년도부터 여기 가입했습니다. 그게 벌써 11년 지났네. 그죠? 네. 2020년이네, 그죠? 예. 그, 이게, 과외, 이 과외 있었거든요. 요금 있었거든요. 요거는 비상장법인은 기업의 기준을 해도 되고, 상장법인은 국제의 기준을 여기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럼 비상장법인은 이거 하면 안 되느냐? 이건 해도 됩니다. 알겠죠? 근데 상장법인은 이거 할 수 없죠.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주택관리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예.
아시죠? 관리사무소장, 여러분들은 관리소장, 관리소장인데, 이 관리소장은 요거 차이 뭡니까? 사무가 더 들어갔죠, 그죠? 관리소장 하면은 오히려 자기를 좀 비하하는 느낌이 들잖아, 그죠? 그 앞으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열어버리세요. 관리사무소장. 잃어버리지 말고. 모든 어떤 그 공문에도 관리사무소장 누구누구 이러지, 관리소장 이러지 마세요. 알겠죠? 전화를 받을 때도 관리소입니다 가지 마시고 관리사무소입니다 이렇게. 예, 관리실에 가시면, 아시겠죠? 관리소장 나중에 하시면, 그 관리소장, 우리 그냥 뭐, 우리끼리는 그래 하지만 앞으로 요 명칭을 요래 쓰세요. 관리사무소장. 팻말 딱할 때도 관리사무소장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앞에, 책상 앞에. 예, 그래서 재무상태표와 이래 두개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가면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게 됩니다. 그죠? 그럼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모든 장부 관리사무소에는 상장법인입니까? 비상장입니까? 비상장이죠. 그죠? 그럼 모두 이 기업의 기준이잖아. 그럼 요걸 해야 되죠. 그런데 관리사무소는 요래 합니다. 여러분 관리사무소 가면은 이말안 씁니다. 이걸 합니다. 그런데 모든 시험은 국제의 기준에 의합니다. 회계 관련 시험은 이 기준에 의하다 보니까 시험에 이게 나옵니다. 이해되죠?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이제 관리사무소 가면은 이게 이래 말씀이에요. 대서대표라는데. 시험은 요거 기준이니까 요 말씀이에요. 재무상태. 앞으로 우리 이말 쓰면 안 되고, 요말 씁시다. 이건 나중에 쓸 문제, 쓸 거니까, 뭐, 지금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요 말, 재무상태표다. 이래 쓰시면.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을 갈 자산표를 재무상태표라 부르고, 수입비용 이익을 갈 자산표를 손익계산서 한다. 그럼 재무상태 어떤 건지 잠깐 구현하고 갈게요. 우리가 약식으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약식이라 하기도 하고, T자 계정을 하기도 하는데, 요게 이제, 재무상태표. 상태표는 몇 년, 몇 월, 며칠일, 이래 나옵니다. 이렇게. 그 일정 시점이라죠. 일정 시점의 재정상태,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다. 그죠? 손익계산서. 이 손익계산서 반드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나옵니다. 일정 기간이라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저는 손익계산서는 IS를 하기도 하고 PE를 하는데 저는 이래만 쓸게요. Profit and Loss. 이익과 손실이다. 재무상태표는 대차대조표. 밸런스 시트예요. BS. 알겠죠? 요래 약자 쓸 텐데. 아, 요거는 재무상태표다. 요건 손익계산서 버리 아세요. 예, 그럼 이어 들어가는 게 뭐냐? 자산. 100은. 부채 30이면은 자본 70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걸 이제 차변, 대변이라 하죠. 그죠?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이라 합니다. 차변, 대변 합격이면 항상 같아져야 됩니다. 같다. 항상 같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손익계산서 참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죠? 예, 비용은 뭐 60원이다. 수익은 90원이다. 비용과 수익은 같을 수도 있지만 거의 안 같겠죠, 그죠? 같으면 안 되죠. 수익 커야 우리가 좀 남고 하죠. 물론 손해볼 때 있습니다만은. 그럼 이때, 요 20원 차이 생겼죠. 20원 어디 적을 거냐? 고민하지 마세요. 방금 뭐라 했습니까? 차변과 대변 항상 같도록 해주는 겁니다. 같도록. 그럼 이제 적으면 되겠네. 아, 이제 30원 적어야 되겠다, 그죠? 적어야 되죠. 90원이니까, 그죠? 이건 뭐야? 이익이다. 이렇게 해서 마감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 등식으로 나타내면 보세요. 이거 플러스 이거잖아. 그죠? 그래서 총비용 플러스 순이익은 총수익과 같다. 총수익은 총비용 플러스 순이익이다. 요 식이 바로 거기 나와 있잖아. 그죠? 교재. 우리 교재 7쪽이네. 그죠? 위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3번. 그게 바로 포괄 손익의 등식이다. 포괄하는 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로 등식이 나와 있죠. 총비용 플러스 이익은 총수익이다. 총비용은 총수익 플러스 순손실이다. 같은 말이잖아, 그죠? 그럼 마찬가지, 여기 크면은
요게 크면 여기에 손실 생기죠. 손실 얼마 생기겠죠. 그렇죠? 요. 이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양식, 기본 양식입니다. 요거만 아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산, 부채, 자본, 수입비 얘기인데, 여기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이다. 차변, 대변이다. 아시겠죠? 차변, 대변. 그럼 여기서 이제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초, 1월 1일 하는 요 기초잖아. 그죠? 요 기초 자산. 기초 부채, 기초 자본이다. 그죠? 그럼 이제 1년 후가 되어집니다. 그죠? 그럼 1년 후에 이제 뭐죠? 기말이죠. 그죠? 기말 자산, 기말 부채, 기말 자본이다. 자, 이때. 그럼 이제 우리 1년이 지나봤습니다.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자산이 얼마냐? 200원 됐더라. 자산 200원. 그 부채가 얼마냐? 보니까 부채가 80원 됐더라. 자본 얼마냐? 120원이더라. 맞죠? 그죠? 이거는 뭐죠? 기말이겠죠? 그죠? 12월 말이니까, 그죠? 기말. 자. 기초의 자산은 100원이고, 기초의 부채는 30원이고, 기초 자본 70원이다, 그죠? 기말의 자산은 200원이고, 기말의 부채는 80원이고, 기말 자본 120원이다. 요 생이죠. 그럼 이익이 얼마일까요? 이익. 예. 이익이 얼마? 그렇죠. 40원 맞죠, 그죠? 이게, 기말 자본에서 요거 뺀 차액. 저 50원이네. 제가 잘못 봤네. 숫자 이러면 헷갈린다, 그죠? 약간 바꿀게요. 90원 합시다. 요래. 그러면 40원 나왔죠, 그죠? 예.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여기서 한번 하나만 다 좀 정리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기초 자산 마이너스 기초 부채는 기초 자본이다. 기말 자산 마이너스 기말 부채는 기말 자본이다. 그리고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은 뭐다? 이익이다. 그죠? 그 이익은 얼마? 40원. 같이 따라합니다. 기초 자산 마이너스 기초 부채는 기초 자본. 기말 자산 마이너스 기말 부채는 기말 자본.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은 이익이다. 아시죠? 그리고 또 하나. 요 사이에, 요 이제 사이에 총수익 있죠, 그죠? 벌어들인 총수익이 얼마냐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 총비용이 얼마냐 80원이더라. 그럼 순수한 이익이 얼마냐? 얼마죠? 40원이죠. 그죠? 자,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기초자산 마이너스 기초부채는 기초자본. 또 기말자산 마이너스 기말부채는 기말자본.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은 순이익이다. 그죠? 순이익 나왔죠? 한 번 더 뭐죠? 시작.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도 순이익이다. 이렇게. 요 흐름. 한 번 더. 자, 같이 따라 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은, 그죠? 다 한 번 더 다 해봅시다. 시작. 기초자산 마이너스 기초부채는 기초자본. 또, 기말자산 마이너스 기말부채는 기말자본.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은 순이. 아셨죠? 그리고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도 뭐다? 순이익이다. 아셨죠? 예. 그래서 요걸 요래져도 됩니다. 요 1년 동안에 총수익 120원이고 총비용 80원이고 순이익이 40원이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다시 보세요. 기초자산 만의 기초부채는 기초자본. 알겠죠? 기말자산 만의 기말부채는 기말자본. 됐죠? 총수는 총비용 순이익이다. 아시겠죠? 그럼 한 번 더.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도 순이익이다. 예. 됐죠? 그죠? 자, 요거. 여기 가장 기본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는 말도 좋아하겠습니다. 우리 보세요. 이 70원을 내가 투자했다가 기초 자본이 70원이 있었는데, 그죠? 여기서 내가 여기 110원 돼 있잖아, 지금. 그런데 그 기간 중에
요 기초라는 거는 요 날이고 기말은 요 날이잖아. 요 기간 사이, 요 사이. 기중이라죠, 기중. 그 요거는 기중이라는, 기간 중, 이 말이죠. 기중에 추가 출자했다. 추가로 또 출자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돈더 가져와가 회사에 넣었다 이 말입니까? 그죠? 30원이던. 인출. 20원 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또 뺐다 이 말이지. 이해되죠? 그죠? 추가 출자, 집어넣었다, 인출 뺐다. 요거 왜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 정자라 해라. 정자. 자본금 증가. 요거는 뭐? 그렇죠. 감자라 하겠지. 정자 어떻게 하고? 플러스. 감자 어떻게 하고? 마이너스. 그럼 요 자본에다가 추가 출자는 더하고 감자는 마이너스다. 알았죠? 네. 그러면은 자, 이제 보세요. 내리겠습니다. 이런 식이 하나 나옵니다. 제가 그냥 이걸 한번 적어볼게요. 보세요. 기말 자본.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은 여기 순수한 이익이잖아. 그죠? 그렇죠?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 순수한 이익인데 만약에 문제에서 정자와 감자가 주어진다는 것은 여기서 해야 돼요. 항상 요 기초 자본에.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한다? 그렇죠? 정자는 플러스 감자는 뭐하고 마이너스 한 것이 뭐다? 순이익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보세요. 이 정자와 감자는 여기다 하면 안 됩니다. 기말에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어디에 해야 된다? 기초에다가. 알았죠? 요걸 조심하셔야 돼. 요거. 정자가 나왔다. 기초자본에다가 더하고 감자가 나왔다. 기초자본에다가 뺀다. 정자를 다른 말로 뭐라 하고 추가 출자를 하기도 하고 감자를 뭐라 하고 인출이기를 하기도 하고 인출 그렇죠?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지금 우리가 회계 순환 과정입니다. 알겠죠? 순환 과정 우리가 이제 제 처음에 이제 전체 흐름 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그 전체 흐름 하고 나면은 이제 하나 들어가요 이렇게 자산에 대한 거 공부하고 부채 공부하고 자본 알아보고. 수익하고 비용하고 이익하고 나면은 회계 관리가 다 끝나버리죠, 그죠? 과정이. 그럼 오늘 우리 전체 흐름, 전반적인 흐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회계 뭐 순환 과정이다 하기도 하고, 예, 아시겠죠? 뭐그 용어 중요한 게 아니고, 아 전체 흐름이다 하고 나면은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강론이라 해야 돼, 강론. 그럼 오늘 하는 거는 뭐다? 그렇죠, 총론이라죠, 총론. 전체 흐름, 하나하나 따로 들어간다. 지금 오늘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총론 부분인데, 이 지금 총론에서, 있잖아요. 총론에서 시험에 안 빠지고 나오는 게 이겁니다. 이거. 계산 문제. 가장 중요하죠. 그죠? 이거 틀리면 안 되겠죠? 예. 바로 이거는 말하면은 기본적인 공식을 기본으로 해서 요래 문제화 한 겁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총론하고 있습니다. 총론과 강론인데, 요 총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다, 이거. 계산 문제. 이번 첫 시간에.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잠깐 쉬었다가, 예,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예.